자, 오늘은 이제 실무 쪽, 자, 실무 쪽 들어가실 건데, 우리 실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실무는 이제 뭐 한 10개도 안 나오고, 한 뭐 6개에서 조금 많아봐야 한 6개, 7개,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쪽이니까요. 자, 실무는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나 또 명신따.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1차에서 배웠으니까 한 반은 정도. 자, 1차에서 배웠던 거니까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 먼저, 자, 330페이지 한번 와보시면 이제 실무. 그리고 또 앞쪽에서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게 아예 없을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일자. 자, 중개 뭐 계약 실무 쪽은 그냥 간단하게. 자, 드디어 뭐 작년도에 한 문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꼭 그런 형태도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실무라는 게 실제 업무를 보는 거. 자, 우리 자격증 따고 사무소 가서 일을 하는 걸 바로 이제 실무. 뭐 실무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이제 우리 공부하다가도 자격증 따서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게 이제 실무.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실무 교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서 일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게 이제 실무 쪽입니다. 자, 앞쪽은 이제 법령이었었고, 자, 뒤쪽은 이제 실제 업무 볼 때 필요한 내용들. 요게 바로 이제 한 12% 나온다고 했는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에 이제 중개 실무. 자, 중개하실 때 실제적인 업무를 보는 거. 뭐 여기도 뭐 넓다 좁다 자, 그 정도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아예 아닐 정도고요. 자, 1번, 2번, 3번 간단하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뭐 시험 문제 가면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현장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것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무다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바로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실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서는 뭐 협의나 아니면 광의 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눠서 내지는 아예 않고요. 정말 좁게 봤을 때 협의로 봤을 때 이제 중개 실무는 뭐냐.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계약서까지 써줄 때가 바로 이제 협의. 좀 좁다고 봤을 때는 협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습니다. 라고 할 때가 이제 중개 계약서. 우리 전송만 의무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볼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 같은 것도 이제 분석을 해볼 거고요. 또 설명도 해야 되니까. 또 계략적으로 평가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평가가 이제 저기 개론 쪽에서 뭐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이유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평가해 줘야 되잖아요. 뭐 전문적인 지시가 아니니까 2차라고 보겠지만요. 하여튼 간단하게 평가.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쓸 때 이제 확인 설명서나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자, 이 정도면은 완전히 거의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받고 끝나는 거. 요게 이제 협의. 정말 중개 의뢰부터 다 계약서 작성. 요까지가 이제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좀 넓게 보면은 경영도. 자, 경영도 실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좀 넓게 봤을 때는 경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영도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중개 물건을 수집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정말 물건 없으면은 아예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중개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도 공장도 아파트도 주택도 그리고 평수도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이제 손님 오기만 워킹 손님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 건물주도 만나보고 그럴 필요가 정말 꼭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크게 또 돈을 보신 분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괜히 그냥 그런가 본가 아니라 자, 그런 식으로 많이 해보신 분도 적절 하신 분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금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해서 아예 독점해서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그냥 알바 사가지고 거기다가 상주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 등에서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광고. 자, 광고도 정말 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차피 뭐 사무소 찾아오긴 하겠지만 정보신문 등에도 많이 광고합니다. 저기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 뭐 파워 광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자,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자,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돈 쓰면은 효과가 그 몇 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알기가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를 좀 쌓아놓으시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경영 실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안 봐도 될 정도로 이제 중개 실무에 해당되는 거. 중개 의료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근데 중개 실무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이제 우리 법령에서 이제 뭐 이전이나 휴업이나 인장 등록이나 자 그런 것들은 실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법에 있으니까 안 하게 되면 제재 받으니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실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그다음 실무는 약간 다르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법령 배우다가 이제 와서 이제 실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이 정도니까 뭐 시험 문제감이라고 보기도 아예 어렵고요. 한번 뒤쪽 넘겨보실까요? 그래도 예전에는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중개 활동의 순서가 맞는 것은 뭐 요즘은 아예 안 내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순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자, 이 정도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먼저 해야 된대요. 3번하고 2번입니다. 아니면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된대요. 꼭 이제 계획이 나중일 것 같긴 합니다. 아닙니다. 계획부터 수립하고 나서 그리고 조사나 분석을 나중에 가야 됩니다. 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말 많이 헷갈리니까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1번에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활동의 출발점이 뭐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출발은 중개 의뢰 접수.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든지 다 출발할 겁니다.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의뢰도 안 받았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의뢰도 안 받았는데 무슨 조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의뢰 접수. 중개사무소에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우리 민법에서 청약을 받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면 중개계약이 승낙으로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용은 아예 뭐 시험 문제만 보지 말고요. 계획. 자, 계획은 몇 번째? 두 번째. 계획에다가 꼭 동그라미 정도 해놓고요. 자, 숫자 2를.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뭐 제목에도 붙였지만은 두 번째. 요 놈이 세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부터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조사를 먼저 나가서 잘못 나중에 조사하면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획을 안 수립하고 수립 안 하고 마로 가니까 나중에는 왔다 갔다 시간만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같으면 뭐를 봐야 될 건지 면적도 지목도 그다음에 용도 지역도 여러 가지를 먼저 볼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봐야 됩니다. 가서 뭐를 조사를 해야 되나 그입니다. 자, 경계는 명백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계획 수립했으면 조사. 그래야 이제 설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조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분석. 자, 1번, 2번, 5번까지 특별하게 뭐 볼만한 내용들은 아예 없고요. 그 정도 뭐 내용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맞는 것은 해서 내면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슬슬 이제 팔아야 됩니다. 판매 활동. 자, 뭐가 좋네요. 그리고 자, 보통 이제 뭐 나쁜 점은 아예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 대체는 이제 문제 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판단을 그르쳤다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활동.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개론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I다. 그 AITA.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주목을 끌게 하고, I는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자, D가 이제 디자이어입니다. 욕망. 사례는 욕망. A가 이제 액션에서 계약서 쓰는 거. 좀 이따 이제 I다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판매 활동은 요 I다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주목을 좀 끌게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오면은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자, 세 번째는 사려는 욕망을 끌어내야 될 거고요. 저거 사고 싶다. 안 사면은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서에다가 사인하는 거. 요 액션까지 꼭 나와야 되겠죠. 설명까지 잘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 못 쓰면 옆집에서 계약서 다 쓰고 있습니다. 옆집 존립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이제 거래계약 체결.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 활동의 마무리.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그 다음 부분, 여기 이행 부분입니다. 등기, 물건 넘겨주고, 그 다음 이제 뭐 물권행위라고 민법에서 많이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돈 주고받고 완전히 끝내는 단계. 여기가 이제 거래계약의 이행의 완료. 자, 그러니까 이제 등기할 때 잔금 취급, 지급하고 며칠 이내 등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가산세도 맞습니다. 그리고 등기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중매매가 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매매 경쟁 원리 때문에 이중매매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하다 아니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 수 있잖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 모두 다 받아도 나중에 매도인이 신분증 들고 가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정말 조심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급한 게 등기 가지고 오는 거다. 매수이나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법무사 당장 오라고 해서 수수료 주고 등기를 바로 넘겨야 됩니다. 잔금 치르자마자 그냥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34페이지 보실까요? 정말 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예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그리고 거래종업 망, 우리 그림도 봤지만 망을 통하게 되면 공동중개,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공동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종업망의 뭐 기능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망의 모든 물건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입니다. 서울 물건부터 제주도 물건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 들고 시장에 못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추상적이겠지만은 하여튼 시장이 형성될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뭐 추가 수요, 뭐 초과 공급 이런 것들은 다 개론에서 배웠을 겁니다. 뭐 탄력성이나 어쩌네. 자, 일단 그런 것들도 다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정보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자, 어디는 얼마인가, 땅값도 모두 다, 부동산값도 모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다 모이니까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거래정보망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간단하게 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중개계약의 수집을 보실까요? 이건 뭐 거의 개론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자, 먼저 리스팅. 리스팅이 이제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을 리스팅. 자, 수집하는 방법이 자, 먼저 협의로 봤을 때, 넓게 봤을 때라고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협의는 이제, 우리 이제 매도 매수인, 뭐,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바로 중개계약을 이끌어 내는 것. 그 다음 이제, 자, 광의로 봤을 때는 뭐, 장부에다가 쓰는 정도. 우리 시험문제감 정도는 아예 아닐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오른쪽에 이제 중개계약을 직접적으로 수집할 건지, 내가 내 발로, 그입니다. 아니면 간접 수집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 수집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간접.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개론에서도 많이 언급할 겁니다. 자, 개론 문제지 오히려 법령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직접은 내가 직접 신문에다 광고를 내든지 아니면 지인들을 찾아가거나 이런 게 바로 이제 직접적인 수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간접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제3자로부터 입니다. 뭐 건축사, 설계사 이런 사람들 이제 집을 지으니까 나중에 분양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정말 많이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안다고 지인이 이런 물건 한번 소개해봐봐 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간접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 보실까요? 이 중개계약은 이제 가끔씩은 중개계약의 설명인데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해서 예전은 그래도 많이 냈었습니다. 요즘은 아예 안 내다시피 할 정도로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로 1번에 이제 문장에다 많이 묶어놨습니다. 뭐 요 일부 교재 그냥 요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하면 교재만 그냥 막 두세 페이지 될 겁니다. 의미 별로 없습니다. 자, 먼저 중개계약은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 뭐 시험 문제가 뭐 중개계약 무상이다 X. 중개업에서도 보수를 받고 그랬잖아요. 보수 없는 것은 중개계약이라고 하기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뭐 무료 서비스 할 겁니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손가락 빨다가 결국에는 중개사람 좀 문 닫습니다. 보수 있습니다. 자, 유상, 무상은 X 거고요. 그리고 자, 우리도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 매수인도 의무가 있고 우리도 의무가 있고 우리는 신의 성실의 의무. 그리고 확인 설명 잘해라 이런 의무다 보니까 자, 약간 이제 특수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매도 매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아예 전적으로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를 완성할 의무는 없는데 우리 법에서 지키라는 의무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약간 특수하다는 쌍무계약 하다 그래도 쌍무계약 그래야 됩니다. 개인도 편무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는 편무계약은 아니다. 그입니다. 이건 아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편무 X. 그 다음에 허락만 하면 성립하죠. 이거 뭐 민법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낙성 계약. 그게 또 요물계약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낙성계약 허락만 하면 성립해요. 그 다음에 요식 아니죠.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전속중개계약도 요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요식. 우리 요식은 건축허가, 결혼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등록신청 같은 게 요식입니다. 서식이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물, 요식은 아니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내용 뭐 자세히 볼 만한 거는 아예 아니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뭐 시험 문제도 그렇게는 안 나올 정도고 그냥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정도가 나옵니다. 자, 336페이지에 이제 자, 비전형, 자, 민법전의 형태를 안 둔 거입니다. 지금 이제 전형계약이 한 15개 될 겁니다. 옛날에는 14개였던 것 같은 얘기입니다. 자, 민법전의 형태를 안 둔다. 자, 매매부터 쭉 해갖고 저기 뭐 종신정기금 이렇게 쭉 갈 건데 하여튼 거기는 형태가 없으니까 우리 중개계약은 비전형, 그러니까 전형계약 그러면 X입니다. 우리는 민법전에 형태를 안 두고 있어요. 중개계약은.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이 정말 섞어져 있습니다. 자, 위임, 고용, 도급, 현상광고, 대리 이런 거하고 많이 섞어져 있는 바로 혼합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하고 좀 섞어져 있다는 혼합계약. 그 다음에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중개계약은. 그럼 뭐 위임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많이 집니다. 옛날은 도급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요? 위임. 친하니까 잘해줘라.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위임에는 상당한 의무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위임하고 가장 가깝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우리 중개계약은 정말 어떤 경우도 정말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단 1도, 1%도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자, 오로지 뭐라고요? 민사. 민사 중개계약이지 상사는 무조건 1%도 무슨 예외는 거의 꼭 있었을 겁니다. 없어요. 일단 무조건 100% 민사 중개계약이 중개계약은 상사가 있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상인과 상인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거니까 민사밖에 해당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계약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전속도 싫어 옆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의계약. 자, 임의 옆에는 강제 X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5번은 좀 헷갈립니다. 자, 중개계약은 일시적이다? 아니요. 무슨 계약이라고요? 계속적. 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물건도 가져봐야 되고요.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가격 조사도 다 해야 되고 용도 지역도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계속적. 일시적 그러면 X.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체결할 중개계약의 성격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이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의미 없다고 별로 안 내지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중개계약의 종류도 가끔씩은 냈었고요. 자, 먼저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거 그래서 이제 가로 경쟁이라고 나눴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그리고 정말 선착순입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를 써준 사람한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중개보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 1등만 알아주는 계약이 바로 일반 중개계약. 우리 개업공인주사를 정말 달리기를 시킵니다. 1등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옆집에서 죽어라고 99.9% 죽어라고 중개했습니다. 옆집에서 단 0.1% 때문에 이제 가져가면은 그때는 보수를 아예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죽어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득해서 내가 계약서를 쓸 건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상술이라고 뭐 따로 있을 거고요. 근데 어차피 뭐 계약서 쓰면은 그 사람이 잘하지. 뭐 죽으라고 설명 잘해봐야 뭐 할 거냐고 입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우면 나중에 가본 쓰드 갖고 엎어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37페이지 보실까요? 약간 굵게 써놨죠. 요 문장 갖고도 시험 문제 예전에 많이 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라 여러 번 내봤습니다. 지금 이제 안 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정말 우리도 매매할 때 여 집도 저 집도 맡아볼 겁니다. 다 내놓고 막 불안해갖고 다 내놓을 겁니다. 한 개도 신경 안 써줄 건데 자 그런 형태가 바로 우리나라만 정말 만행해지고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믿고 맡깁니다. 한 집에다만 딱 맡겨놓고 나중에 옆집은 아예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인데 우리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여러 집에다가 정말 일반입니다. 여러 집에다 맡기는 형태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반 중개계약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이라든지 뭐 내용들은 아예 안 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은 저 앞쪽에서 보셨습니다. 뭐 의무 그리고 보수 그리고 제재 뭐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건데 뭐 공개도 뭐를 공개하냐고 7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건데 전속은 전적으로 한 집에 속하게 합니다. 한 집에. 우리 딴 집은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다가는 보수 안 주겠다. 그냥 물어만 보러 갈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전속 중개 계약.
자, 그러면 한 집에다 맡겨놨으니까 빠르고 바로 착수 들어가니까 옆집 안 간다고 하니까 믿고 바로 착수 들어가니까 빠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매도보험의 수익도 좋고 우리 개업공사도 좋고 보수가 확보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속중 계약은 아주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 많은 위에 일반, 장점이 많은 전속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도보험의 수익 우리 개업한테 다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동그라미 1번에 약간 굵게 좀 써져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전속.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일반 중개계약 단점 많은 거 그만하고 그다음에 전속으로 좀 합시다. 제발. 이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거의 꼭 매년 한 문제는 무조건 전속 중개계약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무감은 잘 안 먹히는데 자 엄청 나중에 친해지면 이제 옆집 가지 말고 우리 집에만 맡겨.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우리 임대차에서도 저기 부동산 가라, 나머지는 가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딴 집에 가봐야 나하고는 안 맞아 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시험 문제감은 아니고 독점 중개계약. 독점은 저 전속보다도 독점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속에서는 매도 매수 계약을 성립하면 보수를 선지금은 아예 안 주고요. 우리는 50%만 지불했습니다. 근데 독점에서는 아예 독점적으로 맡겨놨으니까요. 매도 매수 쪽에서 계약을 성립시켜도 무조건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독점성이 강한 게 뭐라고요? 독점. 독점 중개계약.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저 독점 문제 아예 뭐 시험 문제감이 아예 내지 않을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저 독점 중개계약을 더 권장한대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더 빠르다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순가 중개계약.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중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순가 중개계약은 아예 금액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의 이런 게 이제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땅이나 상가 같으면은 10억만 놔줘.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뭐 11억에 팔건 12억에 팔건. 그러면 10억만 그랬으면 11억에 팔았다. 1억이 중개보수입니다. 자, 10억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는 대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순가 중개계약. 자, 통장에다 얼마만 넣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요게 바로 이제 순가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가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순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간 독점, 여기엔 독소가 좀 있는 게 바로 순가 중개계약. 뭐 요즘 아시험 문제감으로 아예 안 낼 정도라서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순가 중개 그냥 무조건 위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장에다 얼마만 넣어. 나머지는 알아서 해. 가격을 정해놓고 초과한 부분은 모두 중개 보수를 하는 형태가 순가인데 자,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여기는 금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한번 받아볼까 라고 동기만 그렇고요. 그 동기가 밖으로 나왔을 때 법에서는 나중에 단속을 합니다. 정말 초과해서 받았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순가 중개 계약의 약속 합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하면 무효다, 금쟁이다, 위법이다 그러면 액수라는 겁니다. 체결 갖고 무슨 문제를 삼냐고 그럽니다. 자, 체결해서 초과해서 보수 받으면 자,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 금쟁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매매하면 초과판다. 거기에 걸렸을 때 여기가 금쟁이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로는 아무 문제 없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또 순가중개계약 체결해서 오히려 보수 받을 것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좀 중개 잘못하는 사람은 한 1억을 받아볼까 했다가 뭐 100만 원도 못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지 무조건 순가중개계약을 위법이다 그러면 X다. 그 정도만 시험 문제 나왔지만 다른 것들은 아예 안 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3번에 나오죠. 이렇게 순가 중개 계약을 통해서 요 순가 중개 계약까지는 문제 없는데 중개 보수나 실비를 여기입니다. 초과 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딱 초과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그게 뭐라고요? 검증이 이제 받으면은 교도소 보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안 받으면 문제 안 삼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해놓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중개계약은 두 명 이상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공동 중개계약. 같이 합시다. 그럼 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형성으로 정말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뭐라고요? 공동 중개계약. 망에다 올려놓으면 전속이 아니라 공동 중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갑이 망에다 내놨네요. 을병정 다 보내요.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공동중개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도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업의 가장 조직화, 그 다음에 빠르다는 능률화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공동중개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공동중개계약.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서 이제 339. 자, 여기도 뭐 시험 문제 감으로 예전에 가끔씩은 중개계약의 종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내다시피 할 정도로 좀 간단합니다. 중개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매매가 완성. 그럼 중개계약도 소멸. 목적 달성했으니까 종료가 되고 소멸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개 완성. 뭐 내용들은 따로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중개계약을 하지 말자고 이제 뭐 해제. 팔려고 했다가 이제 안 팔어. 그러면 해제가 되고 해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용어를 다 써놨죠. 자 먼저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이제 아예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로 쭉 올라가는 거, 우리 소급표, 그런 것처럼 된다. 해제. 그리고 해제는 지속적이죠, 지속적입니다. 오늘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소급하지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요, 중개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지가 사실은 맞아요. 그래도 해제, 소급표를 인정해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토해낼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쓴다는 겁니다. 자, 어느 게 맞는 게 아니라 해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해제라고 하기도 하고, 해제, 해지. 요거 모두 쓰니까요. 그냥 따지지 맙시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말 명시적인 해제는 중개 부탁했다가 나 안 할 거요. 집 안 팔 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손해배상 청구도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해제는 옆집으로 가는 것을 바로 이제 묵시적인 해제라고 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집을 다닐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정말 여러 집 다닐 수가 있으니까 다른 개업공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우리 옆집하고는 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묵시적인 해제를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중개사무소 옆집에 당연히 쫙 깔려 있을 거니까요. 옆집 못 가게 그냥 사무소 나와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뒤통수를 째려본다고 합니다. 그럼 묵시적인 해제는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날 또 옆집에 올 수는 있겠지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중개계약 보통 3개월이었죠. 근데 3개월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나 그러면 내 집에 안 온 거나 다름 없어. 요 중개계약 기간에 뭐로? 경과로입니다. 경과로 중개계약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3개월 지나면 우리가 올해 이제 청약해서 계속 맡겨 놓으실 거죠. 그래서 승낙을 좀 받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중개계약 없으면 보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토지는 안 없어지겠지만요. 건물은 불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원시적인 불능이네 후발적인 불능이네 그런 소리도 밉보여서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목적물이 없어지면 중개계약도 소멸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우리 보통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중개업은 상속이 안 돼. 대인적인 등록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산. 요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등록취소 떨어집니다. 우리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자 결론적으로 파산 선고도 아예 중개계약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개업이기 어려우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손을 떼야 되니까 파산 선고로도 중개계약은 소멸, 종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중개계약을 서면화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또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뭐 이것도 뭐 이제는 좀 내봤는데 지금은 또 안 될 정도고 그리고 꼭 제목만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중개계약을 서면화해 놓으면 분쟁을 예방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할 겁니다. 자, 서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서식을 작성 안 하니까 듣고도 못 들었네 안 하고도 했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분쟁이 계속 발생해서 결론적으로는 법원에 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판사님한테 누구 말이 맞아요 해가지고 나중에 또 말 잘하는 사람이 결과를 또 뒤집어 엎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골치 아플 건데 서면화해 놓으면은 요거는 분쟁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해결도 좀 쉬워져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은 타죽으로만 안 되겠죠. 그렇게 가끔씩 내봤습니다. 자주 스스로 알아서 통제가 된다. 라고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자, 여긴 정말 타주 X 자주지 타주는 아니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기도 이제 341페이지입니다. 꼭 제목만 얼른 간단하게 봐 주시고요. 투기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서식에다 금액을 적으니까 요 금액을 속이기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서면화 때문에 무슨 투기냐 이럴 것 같은데 서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서식 봅시다. 그러면 꼼짝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도 정말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이 어떻게 되고요?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근대화되는 기능, 투기도 못하니까 이런 기능이 바로 서면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4번은 약간 그냥 너무 확대된 것 같은데 가능해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중개계약 체결할 때 이제 주의사항, 일반적인 주의사항, 뭐 1번, 2번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343.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에 뭐 이런 서식은 이제 많이 또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작년도에 정말 계속 안 나왔다가 한 거의 10년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냈다가 작년도에 서식 갖고 간단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줄기차게 희망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나 먼저 우리 일반 중개계약의 앞쪽, 앞쪽은 안 써도 되고 아예 요 서식은 아예 쓰지를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일반 옆집을 갈 거니까입니다. 요 서식은 안 써도 된다. 그런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요 일반 중개계약 1번, 2번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전속 중개계약하고 똑같으니까요. 한번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저 꼭대기 우리 매도 매수 왼쪽에다 이제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할 건데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하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전속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무적 요도 맞습니다. 자, 먼저 매도인 팔겠다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매수인은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기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매도 쪽에다가 그리고 세를 얻는 사람은 임대 그리고 임차는 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임차. 근데 매매 임대자 요거 이제 많으니까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그 밖의 계약이다 쓰라는 겁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그 밖의 계약 왼쪽에다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단속 안 뜨겠지만 단속 뜨면은 그거부터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 밖의 계약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교환이나 아니면 또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다가 가로에다가 꼭 쓰라는 겁니다. 요 그 밖의 계약은 두 개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왼쪽에다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가로에다가는 교환, 전세권. 그 다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그 옆에다가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오케이입니다. 이건 안 써도 되니까 제재 없겠지만 전속에서는 제재 있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그 아래 보신가 중개을은 갑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중개을은 정말 갑질 안에 맞습니다. 우리는 좀 슬프게 을로 표현했습니다. 자, 을은 개업 공인중개사 뭐 청약과 승낙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의뢰하고 승낙한다. 의뢰가 청약일 거고 승낙은 알아서가 바로 이제 여긴 승낙일 거고 라고 해서 이러니까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을. 자, 을이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 저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 근데 의무상 그랬으면 여기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배상 책임, 뭐 채무 불량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안 해도 문제를 삼을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의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꼬리를 좀 팍 내렸습니다. 두 번째 갑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중개 의뢰 옆집 가도 돼. 요 소리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갑은 중개 의뢰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속에서는 옆집 가면 쳐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중개 사물의 거래가 자,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요 다른 정도에는 꼭 동그라미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끝에다가 있다인데 없다 그러면 X입니다. 다른 개업공사한테 중개를 뭐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서식을 잘 안 보니까요 서식 갖고 자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유효기간 3개월은 맨날 있었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개업공사한테 뭐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옆집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집에다 맡기는 게 일반이다 보니까 여기는 갈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나중에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대,
자료 달라고 하면 거기에 협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의무라고 했으면 의무 이행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 안 해도 매도 매수인한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멱살 잡고 흔들지 말고 입니다. 협조하여야 한다.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팔자리냐고 참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유효기간 무엇일까요? 정말 유효기간 많이 내봤고요. 나 먼저 당구장 표시에 유효기간은 몇 개월 원칙이라고요? 3개월.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가니까 원칙을 딱 먼저 정해놨습니다. 이걸 자꾸 6개월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많았었고 3개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우리 이제 요거 이제 주의가 예외입니다. 합의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강행 규정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상가 같으면 3개월 너무 짧아입니다. 그럼 6개월 땅 같으면 한 1년도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전세는 무슨 3개월, 1개월이면 되는데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단축을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어쩐다고요? 따른다. 근데 만약에 단축을 했거나 연장을 했으면 그 위에다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라고 거기다가 꼭 쓰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그러면 거기는 공백으로 그냥 놔두시라는 겁니다. 유효기간은 거기다 또 3개월을 맞춰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 놔두고 단축이나 연장이면 위에다가 쓰고 계입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보실까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몇 퍼센트. 자, 우리 중개보수 뭐 0.6이네, 0.5네. 그 요일까지도 모두 시험 문제에서 줄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는 말고. 자, 퍼센트까지 꼭 눌러줘야 동그라미 두 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0점 붙어있으니까 세 개가 몽팡 떨어지면서 이제 억대가 10만 원대. 이렇게 가는 것도 머릿속에서 꼭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얼마. 그러니까 여기도 두 군데를 꼭 쓰라는 겁니다. 퍼센트는 얼마고, 금액은 얼마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봐라. 전속 중개계약 업무정지 시킬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보수를 을한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너무 이제 당연한 소리인데, 자,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을이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첫 번째,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하게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다 전액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차액을. 거기 차액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공백에다가 전액 X.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받을 거 300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100은 받고 200만 토해내라고 했지. 요거를 전액을 다 환급을 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저기 다른 아니면 여기 차액 요런 정도는 꼭 동그라미 좀 넣으세요. 다른 집에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전액이 아니라 차액이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확인 설명을 정말 소홀히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면 반드시 뭐하라고요? 손해배상 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안 쓰나도 손해배상하는 줄 알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자, 아예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하다 그 소리가 여기는 확인 설명이요. 좀 이따 확인 설명도 뭐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자, 그 밖에 이 계약에 정하지 않는 상.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 거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둘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근데 정하지 않는 것만 그렇습니다. 정하지 않는 것만. 그럼 이제 반대로 이 계약에 정한 상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정한 상은 각각 우리 합의를 해도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거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건데 마음대로 바꾸냐 이런 소리입니다. 정하지 않는 것만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세 통 그러면 안 되고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안 되겠지만 두 통. 뭐 매도인 하나는 개업공인중개사 하나. 근데 확인설명서 거리가서는 세 통. 매도 매수인 하나.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하나. 이렇게 세 통일 건 여기 두 통입니다. 머리 아프다는 두 통. 두 통을 작성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여기 계약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 말고 우리 개업하고 중개 의뢰인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명 또는 우리 전속 중개계약은 서명 밑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봤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통씩 보관을 한다. 근데 보관 안 해도 제재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옆집 갈 거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몇 일인지 거기다 꼭 날짜까지 하다 우리 전속에서는 한 개라도 빼봐봐. 빠지면은 업무정지 당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계약자가 딱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 말고 중개 의뢰인 한 사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그러니까 딱 두 통이지 세 통 절대 아니고 그리고 매도 매수가 아니라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사 예, 여기는 계약이 중개 계약이다.
라고 이 서식을 꼭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개업공인사 그 서명 떠오는 날이 이렇게 서명 떠오는 날인 서명 민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치사하게 시험 문제를 내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뒤쪽.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는 이제 의뢰 내용 해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인데 그런 쓰는 방법은 뭐 시험 문제감으로는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해서 쭉 했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45페이지까지 쭉 한번 이거 뭐 자세히 볼 거는 아예 아니고요. 내용이 뭔가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346페이지 이제 서명 또는 날인 그 정도까지 한번 다시 한번 쭉 풀어서 한번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그냥 뭐 다른 교재는 그냥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뒤쪽 이런 식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347페이지 보실까요? 작년도가 이제 뒤쪽에서 이전용에는 뭐를 쓰고,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조금 이제 반 아래 내려오면은 취득용에는 뭐를 쓰고, 그러니까 이전용과 취득용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도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이전용에서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또는 취득용에서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또는 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고. 자, 그랬었다가 이제 계속 안 내더니 작년도에 드디어 정말 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뒤쪽을 보실까요? 여기 동시 안 쓰겠죠? 자, 먼저 매도인이 왔네요. 위만, 1만. 그리고 매수인이 왔네요. 그럼 위는 놔두세요. 아래, 2만. 추정용에다가 각각 기재를 해야지. 요거를 동시 위아래 다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쓰세요. 전속 중개가 잘못 써놓으면 업무정지 당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매도인이 먼저 왔네요. 매도인이. 그럼 위에만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물건 가지고 왔네. 그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유권자는 누군가. 자, 구분해서 뭐 매도인지 임대인지 체크를 하면 될 거고요. 소유권자는 누군가. 자,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몇 일. 요 생년월일만 쓰라는 겁니다. 자꾸 그거 갖고 악용하고 정보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생년월일. 요것만 쓰라는 거지. 등록번호 13자리 쓰라는 건 아니어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 뭐 서울 어디네, 대전 어디네, 이런 거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대상물의 표시를 볼까요? 자, 물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 면적. 네, 내용을 뭐 자세히 보라는 소리는 아예 아니고요. 근데 꼭 조심하실 게 토지 아래에 은행용자. 거기 은행용자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실까? 은행용자. 잘못 생각하시면 무슨 매도인 쪽에서 무슨 은행용자냐. 돈 필요한 사람은 매수인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게입니다. 우리 보통은 다 지렛대 효과 알다 보니까 다 돈 있어도 대출 받습니다. 다 대출 낍니다. 뭐, 은행에서 다 해준다는데 튼튼한 담보가 있으니까 알았어. 해서 얼마든지 대출은 충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심해서 막 DTI, LTV 해갖고 좀 심하게 까탈스럽게 해지 옛날에는 막 팡팡 퍼졌습니다. 얼마든지 대출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출 많이 받으면 지렛대 효과 수익률이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실무에서는 꼭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용자는 매도인 쪽에서 파악을 할 거지 누가 대출을 받아? 매도인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매수인. 자, 우리 매수인도 돈 필요해서 이제 좀 이따가 뭐 희망조건 이런 것들 나오겠지만 하여튼 여기는 아니라고 입니다. 은행용자 꼭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이전용에서 기재할 거지 취득용에서 기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복잡하게 놓은 사람 막 여기다 소유권 지상권 왕창 막 써놓을 겁니다. 대출 받으면 근저당 이런 식으로 가압류 막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가처분 이런 것들 막 나올 수가 있으니까 권리관계 여기다 있으면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가지고 왔죠. 거래 규제 그다음에 공법상 제한상 여기다가 쓰라는 겁니다. 도시적인지 관리적인지 농림인지 자연환경인지입니다. 경관지구인지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써라입니다. 개발지 않고요. 그러면 쓰라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로 부탁한 금액 여기도 중개 의뢰 금액 꼭 동그라미 하실까. 매수인도 중개로 부탁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중개 의뢰 금액은 이전용이고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인 쪽에서 얼마 받고 싶어 이런 금액을 여기다가 쓰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취득용 볼까요? 그 매수인이 왔다 그러면 위에는 아예 놔두라는 겁니다. 그 밖의 상까지 놔두고 손 하나 깠다 가지 마시고 두 번째 취득용에다 여기다 쓰라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 왔니? 임차인 왔니? 아니면 그 밖이니 여기도 그 밖의 사항에다가 왼쪽에는 갈매기 모양 가로에다가는 거기다 지상권 전세권 쓰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밖의 사항. 그 다음에 항목을 한번 와보실까요? 정말 줄기차게 저렇게 무슨 매수인 뭘 저렇게 바라보는지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자, 먼저 물건도 희망물건의 종류
나 토지 사고 싶은데 세종시 아니면 대전 아니면 서울 부산 이런 지역을 먼저 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격 얼마 정도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가격은 뭐라고요? 희망 가격 그랬습니다. 취득 희망 가격. 3억에 사고 싶어, 2억에 사고 싶어. 거기다 내용에다가 다 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 어느 지역입니다. 서울의 종로구요 아니면 은평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자 조건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조건이 막 대출 같은 거 가능하겠지만 희망하는 조건이 뭐냐? 정말 우리 매수인은 다 뭐밖에 안 보입니까? 물건 앞에도 희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가격도 희망 앞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지역도 희망. 저는 매수인은 정말 뭘 바라고 바라는 것밖에 없었고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조건도 희망. 이 정도로 이제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요. 항상 뭐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희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세요. 하여튼 뭘 저렇게 바라는가 하면서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우리 기출문제 뒤에 이제 바로 넘어가면 있을 건데 여기도 이제 자 내용들은 아예 안 봐도 괜찮고요. 다시 한번 풀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런 거 절대 안 내니까 그냥 내용에 뭐가 있었나 다시 한번 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고요. 자, 뒤에 이제 350페이지까지 쭉 한번 간단하게 여기 뭐 동그라미 할 것도 없고 그냥 아까 보셨던 박스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 거 거놈이 조금 더 편합니다. 줄기차게 희망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51페이지. 정말 이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온다. 그래도 여기 서식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 작년도에도 항상 거기다가 체크했었습니다. 나 먼저 자, 351페이지. 그럼 여기도 이제 꼭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건데, 나 먼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이제 물색해서 이제 그 다음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매수인이면 누구요? 아까 취득료. 그러니까 이전이냐 아니면 취득이냐 그거 쪽입니다. 자, 주택이 없다는 거 보니까 자, 여기는 희망 보이는 자, 취득용이거든요. 여기입니다. 매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요 매수가 취득용 요거를 알 수 있느냐입니다. 뭐 그건 뭐 뻔히 알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누가 하고요? 을과. 그러니까 이제 중개 의뢰인 한 사람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요 두 사람 두 통이 필요하다는 그 두 통과 일반 중개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뭐 전속 그래도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 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 파악을 잘못했으면 이것도 이제 무슨 문제래? 라고 해서 답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매수니까 취득한다겠나, 취득. 그러면 희망 보이는 거 찾아봐라. 요 소리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 이건 엉뚱한 소리죠. 소유권자 및 등기 명인. 매수하는 사람이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전용에서 필요했습니다. 저 위에 뭐 생년월일만 써라 할 때 소유권자고 등기 명인 거기 썼잖아요. 그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2번, 5번은 벌써 틀렸다. 이게 문제 파악이 안 되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갖고 시간만 계속 빼앗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용이니까 두 번째 희망 보이죠? 희망지역. 요거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디귿번에 희망 가격도 들어가겠네. 그러면 니은 디귿은 들어가야 되겠네. 자, 니은 디귿 들어간 거 보니까 답은 벌써 나왔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매수하는 쪽이니까 거래 규제 관련 있나요? 아니죠. 물건 가지고 온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가져왔냐고. 이런 것들은 이전용에 그리고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기억하고 니을은 요거는 매수인 쪽이 아니네. 그입니다. 아니네. 그건 이전용이네. 그입니다. 그다음에 그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난이도가 꽤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찾으면 도대체 무슨 문제를 물어보나라고 파악이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또 내볼 만하다. 박스만 좀 다르게 해서 얼마든지 또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또 이전용을 한번 찾아봐라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괜찮은 문제였으니까 한번 그 기출문제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자, 그전에도 요거 유사하게 박스만 좀 달랐지 유사하게 많이 나와봤다는 겁니다. 아주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이제 전속중개계약 우리 전속중개계약 서식 자, 정말 거의 똑같습니다. 자, 먼저 자, 3번, 4번, 5번 아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의무사항 그 다음에 권리 의무사항에서 이제 을 우리 개업공사의 이제 의무사항은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거 2주마다 한 번씩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 통지를 하세요. 동그라미 1번은 이미 배웠던 거고요. 자, 두 번째 공개하세요. 자, 2주하고 7일 이것만 다르고 거의 대부분 다 지체 없이였는데 7일 만에 망의 공개를 하거나 신문에 공개를 하거나 공개를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주로 왔고요. 이제 글자가 정말 깨알 같은데 그리고 공개했으면 또 지체 없이 통보를 하라고 신문에다가 뭐 내냐고 입니다.
엄청나게 많을 건데 꼭 그것도 꼭 문서로. 그리고 다만 볼까요?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개 안 했을 때 비공개청에 불응했을 때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려보시면 공개 또는 비공개. 네, 그 여부에다가 공개라고 해도 거기다 꼭 공개라고 써야 되고요. 네, 비공개면 비공개라고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백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끝에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거기다가 꼭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당할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갑의 권리 의무 보실까요? 자, 보수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위약금 그리고 50% 내에서 소요비용 이런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위약금. 정말 우리 을이 너무 잘못해서 갑이 너무 잘못해서 옆집을 가거나 아니면 또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그 두 가지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쪽을 볼까요? 다만, 3호. 스스로 이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3호의 경우는 50% 안에서 그 다음에 을이 그럼 개업공사입니다. 중개인을 위해서 이제 쓴 병을 바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갑은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죠. 유효기간 내 을, 외. 우리 전속이 바로 을인데 외에 다른. 이런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옆집을 가냐고. 그러니까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집 안 가기로 하는 게 전속이다 보니까 옆집을 가면은 위약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얌체 같은 것들 소개시켜주니까 아예 자 저기 알파문고 가더니 다방에 가서 둘이 계약서를 열심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방을 덮칠 거요. 옆집을 덮칠 거요. 다방을 덮칠 거요. 요거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을. 개업공사의 소개에. 자, 소개가 정말 중요한 문장이고 위는 을. 외하고 다른. 외 다른. 여기는 소개입니다.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그리고 정말 다방 가다 보니까 을을 배제하고 전속을 배제하고 중개사무소 오래니까 안 오고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여기는 위약금. 요 두 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대문 앞에 방 있음. 안 찾아주니까 내가 찾을 거예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을 하면은 여기는 50% 안에서 쓴 병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만 줄 거예요. 다 안 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예 똑같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서명. 뭐라고요? 또는. 여기는 꼭 서명 또는이라고 다시 한번 또는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좀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6번 아래 문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소식에도 또는. 서명 미시 아니라 서명 또는이다. 요걸 치사하게 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에, 자, 서식에는 서명 미시 아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는 아예 똑같습니다. 자, 이전용에 아까 이제 보셨던 우리 일반에서 문제 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추정용. 정말 바라고 오는 사람, 매수인. 물건도 희망. 그 다음에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그 다음에 조건까지도 희망. 아까 희망에다가 다 동그라미 했던 거 서식 뒤쪽은 아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354페이지까지 조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355.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 하나 풀어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나오니까 뭐 경영은 뭐 시험 문제감은 아닌데 자, 뒤에 이제 확인 설명. 이쪽에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꽤나 나옵니다. 앞쪽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